안녕하세요. 날씨용 김현진입니다. 내일부터는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졌고요. 점차 내림철이 보이면서 내일은 28도까지 떨어져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아침 기온도 20도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이 꽤 선선해지겠고요. 또한 내일도 전국이 쾌청한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내일이면 막을 내리는데요. 대구는 내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8도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나라도 태풍 탈라스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먼바다에서는 태풍경보로 특보가 한층 더 강화됐고요. 그 밖에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너울과 함께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일본 오사카 육상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점차 북상해서 오늘 밤에는 동해 먼바다로 진출해서 내일은 독도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48시간 안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진로가 별다른 흔들림 없이 북쪽을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에 큰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상북도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더 지나겠고요. 강원도 영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울릉도 독도에서도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제법 선선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도 태풍의 영향으로 전 해상에 바람이 다소 강하겠지만 그중 동해상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때문에 동해와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